한태야 좋아? 아 양평 오니까 좋아요. 찬이야 거인이 나타났다. 거인이 너의 한 다섯 배는 된다 크기가. 단테라고 해. 응? 우리 단테라고 해. 운동장으로. 기억나? 운동장? 응? 기억나? 들어가라. 다리 삐었냐? 다리 삔 것 같네. 급하게 뛰려고 그러다가. 심하진 않은 것 같네요. 네, 괜찮습니다. 왼쪽 뒷다리를 왜 들고 다녀? 응? 단테, 쉬하지 말고 잘 지르면서 왜 저러? 쉬할 때는 다리 들으면서 지탱하면서. 응? 쉬하지 마라, 단테야. 왜 그래, 왜? 어? 고관절 문제나? 좀 지켜볼게요. 한 반나절 정도. 심한 것 같진 않은데. 단테? 아이쿠. 몸집은 크고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쓰시지. 관절 쪽도 안 좋아질 거고. 뛰지 마. 쟤네들처럼. 갑자기 무리하게 뛰지 마 이제. 너는 옛날 그 젊었을 때 단태가 아니라고. 응? 어질리티 하던 단태가 아니라고 지금은. 뛰지 마세요, 단태님. 마음은 뛰고 싶지만 몸이 안 따라갈걸요? 좀 고관절 통증 있을 때 나타나는 깽깽이 뛰기인데. 셋이서 나란히 서서 뭐하니? 약간 삐거나 갑자기 운동장 들어서 뛰면서. 삐끗한 것 같습니다. 밖으로 이제 나갑시다. 밖으로. 오늘도 즐겁게 보내자 얘들아.
괜찮아졌네요. 예. 살짝 아탈구 정도 살짝 삐인 것 같습니다. 예. 단테 괜찮네요. 걸음걸이는지 삐끗했어요. 어우, 이제 노구를 이끌고 무리하게 뛰면 안 돼요. 연세가 있으셔가지고요. 찬이야, 단테 형이랑 잘 놀아줘라. 어? 너랑 같은 누렁파잖아, 누렁파.